두 남자를 소개해드립니다. 남자는 돌려차기 남자. 여러분 뉴스 보셨죠? 돌려차기 남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돌려까기, 돌려막기 이런 거 다 무서운 것 같아요. 또 한 남자는 유근영이라는 청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15살 나이에 가출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와버렸어요. 이 돌려차기 남자 15살에 가출을 해서 결국 뭐 했겠습니까?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범죄에 연루되고 교도소를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국민의 공부를 사게 된 돌려차기 남자로 등극하게 된 거죠.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유근영이라는 청년도 15살에 가출을 합니다. 가출의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폭주족이 됩니다. 또 오토바이 뒤에 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괴로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그 가정이 가정폭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근영이라는 청년이 결국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이제는 인생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이른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선임이었습니다. 선임인 그 분을 만났는데 명문대 대학생이었어요. 물론 명문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루의 루틴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위한 계획,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개발서를 읽고 그리고 전문 서적을 파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자신의 루틴대로 하루를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유근영이란 친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유근영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 선임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루틴대로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 때 읽은 책이 무려 1500권 책으로 노트로 정리를 해서 150권을 꼼꼼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독서 노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업을 하는데 주머니에 15,000원밖에 없었던 유근영은 결국 지금에 와서 30대 나이에 무려 100억을 가진 자산가가 됩니다.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 한 분을 만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나의 루틴을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려차기 남자는 결국은 나쁜 친구를 만나 돌려차기 남자로 등극하게 됐고 유근영이라는 사람은 명문대생 그 한 사람의 루틴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오늘날 유근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유근영이 배웠던 정면 교사로 삼았던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내가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된다면 제2의 유근영은 계속 탄생될 것입니다.